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마술 한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한벌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시클 카드라고 하는데요. 카드 뒷면을 한번 살펴보면 천사가 그려져 있는데 천사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앞면에 제가 준비한 카드는 조커인데요. 조커 역시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커를 내려두고요. 그리고 관객분께서는 카드가 쭉 지나갈 때 원하시는 곳에 스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톱. 스톱이요? 네. 이 카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옷 입어볼 수 있도록 카드 앞면에다가 크게 사인을 드립니다. 이제 이 카드는 세상에서 한 장뿐인 카드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이 카드를 찾아볼 텐데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조커가 그 카드를 찾을 겁니다. 근데 아까 조커가 뭘 타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자전거. 그렇죠. 지금부터 조커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카드를 찾아올 겁니다. 잘 보세요. 조커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우와! 카드를 확인해보면 조커가 확실히 빠져나온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커는 한 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커가 확신한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이고요. 카드 확인해보면 고르신 카드가 뭐였죠? 3 하트였습니다. 3 하트에 사인하신 카드입니다. 우와.